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랜 뉴스 두 번째입니다. 본래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책임지는 뉴스지만 그와 동시에 합성물의 르네상스, 인터넷의 밈까지 함께 책임졌던 여러 뉴스들. 자, 미미랜 뉴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자협회에는 기자들이 지켜야 할 강령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준칙 중에서도 재난보도준칙의 제3조는 다음과 같죠. 언론은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준칙을 기가 막히게 지켜내어 일약 스타 기자가 되신 분이 있으니. 자, 비읍을 담당하는 것은 박대기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한방눈이 쉴 새 없이 내리고 있는데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지금도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군요. 네, 서울 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정확하게 보도할 기자가 어디 있겠냐고. 자, 2010년 1월 4일 서울은 73년 만에 대폭설을 기록하여 혼란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청담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신림에서 스키를 타도 될 만큼 미친 날씨였던 거죠. 기록적인 폭설에 각 언론사는 현장에 기자들을 내보냈고 그 현장에 바로 전설로 남은 박대기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머리와 어깨에 소복하게 쌓인 눈, 초점 잃은 동공에 빨개진 코, 다 죽어가는 목소리. 솔직히 이 정도 비주얼이면 이름이 김철수여도 웃길 텐데 그 와중에 이름은 또 박대기인데다가 심지어 아이디까지 웨이팅이야. 1편에서 소개드렸던 기자들의 아이디 모, 이게 사람들이 이메일을 눈여겨보게 된 계기도 박대기 기자의 웨이팅이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모로 레전드로 남으신 분이란 거지. 보도 장면이 전파를 탄 뒤에 즉시 합성 필수 요소로 영입되어 수많은 작품에 등장했고, 1월 4일에 터진 대형기사 유해진 김혜수 열애 인정을 누르고 실검 1위에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덕분에 그는 기다림의 대명사, 기자 정신이 투철한 기자로 불리며 교과서에까지 실린 쾌거를 이뤄냅니다. 자신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기에 이때의 장면으로 명함까지 만드셨죠. 스타 기자가 된 덕에 이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여러 밝혀졌는데. 네, 서울 시내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톤 되게 안쓰럽잖아. 얼마나 추우면 저렇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원래는? 네, 서울 시내에는 지금 이 시각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단단한 톤인데, 그죠? 근데 이건 사실 박대기 기자가 연결이 된 줄도 모르고 대사를 연습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방송사고였던 거지 이게. 또 눈이 쌓여있는 모습도 당시 중계차에 자기밖에 없어서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자기가 지금 눈이 쌓여있던 것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기에 그대로 냅뒀던 건데, 이게 KBS 수뇌부에서는 그 장면을 보고 아주 노발대발 화를 냈다 하더라고요. 재떨이를 집어 던질 만큼 격노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화날 일인가? 아무튼 그로 인해 박대기 기자가 돌아와 우울하게 심할서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뭐라? 그 잠깐 사이에 이 장면이 인터넷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낸 덕에 좋게 좋게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참, 그쪽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죠? 아무튼 박대기 기자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모습을 비추었고 전설로 남은 폭설 중계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 국내 완성차 업체 공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부 가동 중지되었다는 현장을 취재하러 나섰는데, 분명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하늘이 촬영 시작하자마자 귀신같이 눈이 내리는 바람에 졸지에 리마스터가 이뤄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산이 있어서 쓸라 했는데도 취재팀이 아, 박대기 초심 잃었네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폭설 중계 하면 당연히 지금도 박대기 기자이지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힘겨우실 거 아니야. 때문에 2021년 그를 계승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수도권의 폭설을 중계하러 나간 그 기자의 비주얼은? 또 이름과 아이디는? 박찬 그리고 콜드팍. Succeeding you, father. 아. 진정한 기자라면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내야 하는 법. 그리고 한 기자는 그 현장감을 위해 자신이 직접 체험하기로 합니다. 자, 시옷을 담당하는 것은 11m 모형탑 훈련입니다. 원본 먼저 보시죠.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에 함성 군중아 발사! 으아! 좋습니다, 뛰어! 현장감 돌았다니까. 근데 저도 이번에 새삼 알게 된 건데, 원본에 저는 당연히 누가 히드라 소리 섞어놓은 버전이 원본으로 퍼진 거겠거니 했는데, SBS 공홈에서 확인해보니 이게 원본 맞았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11년 8월 7일 SBS의 이한석 기자가 취재한 여름 특정 캠프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요새는 찾아보기 힘들긴 한데 예전에는 변경 체험이라 해서 일반인들이 군대의 훈련을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직접 주관하는 특정 캠프가 있었고, 이곳을 이한석 기자가 취재하러 간 것입니다. 이한석 기자는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닌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1인칭의 관점, 즉 체험 리포트가 효과적이라 판단했고 때문에 직접 뛰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현장감이 탄생한 것이죠. 소스로 쓸만한 사운드가 너무 풍부한 덕에 바로 합성 필수 요소로 영입되었으며 그 흔적은 당시 메이저 민만이 간택되었던 어보이드 앤 서바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나 이 함성 소리는 효과음으로 사용되고 있죠. 뒷이야기를 좀 찾아보니 솔직히 맘 같아선 이 히드라 소리는 편집됐으면 했는데 취재차 출장 나간 사이에 편집실에서 솔랑 뉴스로 내보냈답니다. 솔직히 내가 편집했어도 이거 안 자르긴 했을 거야. 해당 기사로 일약 스타가 된 이한석 기자는 이후로도 전투기 체험을 해보는 등 여러 체험 리포트식의 취재를 진행했었다는 거. 야, 근데 이거 너무 연고라인 표정이네. 때문에 멈춰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에 이은 캡 병신 탁상공론이 되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탁상공론의 끝판왕은 군대죠. 훈련병들 자살 위험 있다고 면도날을 안 주더라니까. 2주간 면도 안 한 제 꼬라지 보고 전대래 면도날 불출해준 썰 스트리밍에서 한번 풀었는데, 아무튼 이 군대 탁상공론 중에서도 끝판왕이 뭐냐, 자 이응을 담당하는 것은 웃음벨입니다. 이것도 원본 한번 보시죠. 정을 치면 반드시 웃어야 하는 이른바 웃음벨.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이젠 없어서 안 될 네모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씨발 이게 진짜 광기지. 해당 장면은 2005년 11월 7일 SBS에서 방영된 신세대 병영에 대한 기사에서 등장했습니다. 군대의 문제점, 대본 한 바닥을 써도 다 못 채우겠지만 그중 가장 피부로 체감되는 건 역시 네모 부조리겠죠. 이 네모 부조리를 타파하고자 국방부의 높은 양반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뒤틀린 파블로프의 종 웃음벨인 겁니다. 진짜 탁상공론의 정점 아닙니까? 군대에서 웃을 일이 없으니 강제로 웃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캡 병신 같은 미봉책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공중파 뉴스로 쏴버리냐고. 야, 너 아까 별로 안 웃더라. 손님들 웃는데 뭐하냐? 죄송합니다. 더 힘차게 웃겠습니다. 그림 뻔히 그려지잖아. 한심함을 넘어 광기마저 느껴지는 이 웃음벨은 인터넷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은 욕을 처먹었고, 같은 줄기의 탁상공론이었던 멈춰의 발견 이후 다시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울리면 아주 발까지 동동 구르며 웃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라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터져나오는 미친 짤들을 우리는 웃음벨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식객민우도 어떻게 보면 웃음벨의 원조격인 그런 밈인 거지. 아무튼 이 말 같지도 않던 웃음벨은 당연히 욕을 개같이 처먹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커녕 2014년 진짜 사나이에서 보란듯이 다시 한번 나왔다는 거. 특공 내 문화들 몇 가지를 가르쳐주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웃음벨이라는 겁니다. 명탐정 코난에는 궤도 키드가, 원피스에는 나미가, 하스스톤엔 사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계시죠. 자, 지읒을 담당하는 것은 GTA 기자입니다. 소스로 쓰이는 부분을 보자면, 이 차는 제 동료 기자의 차인데요. 차 주인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이 차를 제 차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준내게 담담하면서도 대담하게 동료 기자의 차를 털어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위대한 차도둑. GTA란 별명이 붙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곽한구랑 엮이기도 하더라고요. 해당 장면은 11년 9월 6일 MBC에서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기사에서 등장했습니다. 인감 증명서만 있으면 막도장 하나 파다가 차량 명의를 바꿔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가정통신문에 부모님 사인 100개 적는 정도로 차를 뺏을 수 있었던 거지. 해서 양윤경 기자는 이것을 이용해 직접 동료 기자의 차를 뿌리는 연출을 했었던 겁니다. 아주 심각한 현태를 고발하는 영상이었는데 문제는 훔쳐가는 이 장면이 너무 웃겼던 거죠. 때문에 해당 장면도 즉시 합성 필수 요소로 영입되어 민화가 이루어졌고요. 이 차는 제 동료 기자의 차인데요. 차 주인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이 차를 제 차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이 땡땡은 이제 제 겁니다 란 말도 아직까지 드립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 차량 담보 대출은 이렇게 인터넷 밈으로서도 한번 크게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대두되어 즉시 고쳐지기는커녕 8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차를 탈취할 수 있었죠. 미머스터가 돼버렸다니까.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차량 주인의 동의와 인감도장도 없이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만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박대기 기자, 이한석 기자, 양윤경 기자가 등장한 시기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한동안 합성불에 기자들이 개근을 했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미미랜 뉴스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거 분량 좀 오버했다, 3부작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부에서 또 보죠.